암 환자들의 공통점을 이제 주변에 보시면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먹게 되면 식후 30분 후에 통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괴롭혀요. 아, 죽도록 괴롭힙니다. 미치기죠. 에너지가 없으면 질병도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암이라는 것도 먹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먹이를 공급하니까 얘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퍼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이 전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암이 딴 데로 퍼졌어요. 뭐 전이 됐어요. 그거는 그 이제 암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 그 음식으로 이제 암을 치료할 수 있다. 네. 일단은 보통 이제 암에 걸리면은 보통 죽는다고 생각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이 음식을 만약에 바꿨을 경우 암에 걸리신 분들이 얼마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 통증이 많이 줄어듭니다. 암 환자들의 공통점을 이제 주변에 보시면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먹게 되면 식후 30분 후에 통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괴롭혀요. 아, 죽도록 괴롭힙니다. 미치기죠. 네. 근데 안 맞는 음식을 계속 반복해서 먹게 되면 가중치가 계속 올라가요. 마약 패치까지 붙일 정도로 통증의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잘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뭐 에너지가 없으면 질병도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암이라는 것도 먹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먹이를 공급하니까 얘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퍼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이 전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암이 딴 데로 퍼졌어요. 뭐 전이 됐어요. 그거는 마치 내가 닭장에 닭을 몇 마리 키웠는데 너무 이제 잘 먹이고 했더니 산란을 해서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암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암이 걸렸어요. 특정 부위에 생겼어요. 그러면 이 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얘가 좋아하는 걸 공급하면 얘가 산란을 해요. 그게 전입니다. 그런데 닭장에 있는 닭한테 가둬놓고 네. 모이를 하나도 안 줘요. 물도 안 줘요. 네.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되죠? 죽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음식도 얘한테 도움이 되는 음식을 다 끊어버리고 그걸 단절시켜버리면 얘는 에너지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럼 얘는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음식이 안 들어왔어요. 내가 암을 유발하는 음식 뭐 태운 거 먹고 인스턴트 먹는다고 암이 유발을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외에 엉뚱한 음식에서 내가 암이 유발되기도 해요.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암 유발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에 따라 틀린 거예요. 시골에 가면요 막 90세 넘으신 분 할머니들이 담배 피고 또 멀쩡하게 살아계세요. 술 그렇게 먹어도 90세 막 이렇게 살아계신 분들이 그게 맞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 해독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암도 안 걸리고 폐병도 안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가 치명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병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암이 걸렸다 내가 뭔가 그 암이 유발되는 촉진제를 계속 준 거예요. 먹거리로. 자, 예를 들어 여기 뾰루지가 일어나요. 이렇게. 네, 염증이 네, 일어나요. 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이 일이 나와요? 뭔가 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여드름 뭐 이렇게 많이 난 사람들 보면 네. 일주일 굶기잖아요. 여드름 싹 들어갑니다. 여드름 싹 들어가요. 일주일 굶기면 피부 좋아집니다. 왜? 그걸 유발하는 음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먹으면 또 올라오죠. 근데 그렇게 유발되는 음식을 아예 단절시켜버리면 그걸 핀셋처럼 탁탁 골라서 그걸 없애버리면 매체가 없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매체가 있어야 소리가 나죠. 매체가 없는데 어떻게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암 환자들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다 좋으니까 나 죽어도 좋으니까 통증만 없애달라 통증만 없애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오히려 나으신 분도 계세요. 좋아지신 분도 많고 컨디션 좋아지시고 뭐 좋아지신 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암은 내가 키운 거예요. 양육한 거예요. 그 소위 말해서 무슨 화초 재배하듯이 재배한 거고요. 그 닭이나 뼈마리 키우듯이 소 키우듯이 키운 거예요. 병을 키운 거를 키우지 말아야죠. 수술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예를 들어 수술해서 다 끌어집어냈어요. 닭장에 다 잡아먹은 거야. 네. 안 생길까요? 또 생기겠죠. 또 생기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모이를 주면 생겨. 그러니까 연료를 공급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아 나한테 유해하고 맞지 않고 나한테 문제가 유발되는 음식들을 철저하게 금지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늘을 금지하거나 또는 밀가루 먹지 마라 네.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막 이래요. 근데 그거 안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김치를 끊게 하신 분도 있어요. 한국 사람이 김치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 그래요. 김치 안 먹고도 살아요. 예, 생명 유지하는 데 이상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한 세 달 정도 끊고 나서 다시 김치 먹으려고 하니까 안 먹히더라 그래요. 음식에 의한 병이 결국은 유전병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나 부모님의 음식 습관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네. 그래서 집안이 뭐 암 있는 집안, 대장암인 대장암으로
뭐 간암 있는 집안은 간암으로 음식 습관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 음식 습관을 맞는 가족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그 음식 습관이 안 맞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거 인해서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면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상담하다 보면 네. 아, 부모님하고 살 때는 내가 계속 골골골 아팠는데 와이프 만나서 결혼해서 와이프가 해주는 밥 먹고 나서 건강해졌다. 그러면 와이프가 주는 밥이 나한테 맞았던 거죠. 그렇죠. 이와는 반대로 결혼 전에 엄마가 주는 밥 먹고 살 때는 너무 건강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가 주는 밥 먹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졌다. 이런 분도 계세요. 나는 그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먹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병이 나고 안 나고 이게 좋고 나쁘고 판가름 나더라는 거예요. 유기농에 뭐 고급진 음식 먹는다고 건강한 거 아니고요. 아무리 유기농이라고 해도 예? 무농약이라고 해도 자기한테 안 맞으면 결국에는 그것도 해가 되는 겁니다. 자꾸 모든 것이 나한테 잘 맞을 것이다. 뭐 깨끗하면 좋을 것이다. 아니면 그 유기농의 막 고급진 음식이면 나한테 좋을 것이다. 천연의 뭔가를 받으면 내가 좋을 것이다. 이런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사람이 있고 네. 물을 많이 마시면 안 좋은 사람도 있는 거고 춥게 지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춥게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많이 해야 막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면 몸이 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운동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운동도 맞는 게 틀리죠. 다리로 하는 운동이 좋은 사람이 있고 팔로 하는 사람이 운동이 하는 사람이 좋은 게 있고 상체 운동이 좋은 사람이 있고 하체 운동이 좋은 사람이 있듯이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로 획일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해서 문제가 다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따라하거나 뭔가를 내가 적용해서 특별한 적용을 할 때는 항상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진짜 맞을까? 나한테 안 맞으면요 이걸 집념으로 뭐 참을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 맞는 건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도 아셔야 됩니다. 네,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청소년기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가 공부도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평생 공부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관리는요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해야 되는 거 공부만큼 평생 오히려 공부보다 건강관리는 평생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장읽기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네. 성장을 원하잖아요. 네. 그러면 성장을 하려면 뭐가 받쳐줘야 돼요? 건강이 받쳐줘야죠. 네. 그렇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성장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감할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그 건강을 통해서 내가 잘 관리하는 건강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차근차근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우리가 그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60대, 70대에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네. 지금은 90세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50대들이 150살 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살 정도인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아프면서 그 시간을 보낼 것이냐 그리고 건강하며 성장하며 내가 발전하며 그 시간을 진행할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조건은 건강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아이가 딱 태어나면 부모님들 뭐라고 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라. 그러고. 그런데 이제 요구사항이 늘어나죠. 네. 네, 이제 그 성장하면서 공부 잘해라, 네, 시집 잘 가라, 네. 좋은 직장, 네. 좋은 대학 가라. 근데 늙어서 이제는 은퇴하고 늙으면 뭐라고 그래요? 뭐니 뭐니 해도 최고는 건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결론은 건강이라는 거죠. 건강의 중요성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더 중요해진 거는. 지금 세대가 노년기가 길어졌다는 거. 길어진 노년기를 내가 더더욱 성장하며 더더욱 발전하며 건강하게 지내려면 결국은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나만의 방법 네. 그리고 나에게 최적화되고 잘 맞는 방법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최고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시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푸드닥터의 음식치유의 저자 전대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